챕터 5의 엑서사이즈입니다. 연습 문제예요. 총 5개의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요 플래트닝이에요. 첫 번째는 플래트닝. 51번 돼 있죠? 요것을 받아서 요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컨설로. 두 번째는 루프예요. 루프, 포루프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규먼트를 요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받아서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해되시나요? 여기 만약에 5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5, 4, 3, 2, 1이 되겠죠? 그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좀 적어 놓을까요? array is a flattening function flattening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argument로 array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름은 루프예요. 펑션 루프로 하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를 뭔가 받아야겠죠. 아규먼트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네요. arg1, arg2, arg3, arg4. 이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안 그러면 데이터. 이건 데이터라고 하고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붙이면 돼요. 요거는 판단하는 거니까 decision이라고 할까요? decision하고 얘는 step을 하고 얘는 console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이름 이왕이면 의미가 있게 하는 것이 좋긴 좋겠죠. 다음 세 번째 53번은 everything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요런 결과 요것이 이 식의 각각의 엘리먼트가 모두 다 만족하면 true. 그 중에서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false가 return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건 true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되도록 한번 every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very array test 이렇게 됐죠? 다음에 54번하고 55번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우리 이미 봤던 겁니다. 봤던 거 캐릭터 스크립트 봤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에 카운트 바이도 우리가 본 거죠. 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두 개를 이용해서 요거 보십시오. 이 중에서 이 전체 요 스트링에서 한자가 61%가 들어가 있고 라틴 글자가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 글자가 22%. 그리고 요 글자가 실릭릭 사이릴릭 이렇게 돼요. 사이릴릭이 17%. 요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그죠? 한번 요 텍스트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건 어려운 거예요. 몇 시간 아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에 55번 연습 문제입니다. Dominant Lighting Detection 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넣었을 때 요거는 뭐예요? LTR 영어죠? LTR 얘는 LTR이고 얘는 아랍어잖아요? 아랍어는 right to left죠? 그죠? right to left 어떤 게 도미넌트한 거예요? 지배적인 것 지배적인 방식은 right to left가 더 많죠? 이 코드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RTL 이렇게 컨설 로그 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54번과 55번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아 너무 무리다 싶으면은 54번과 55번은 제껴놓고 51번과 52번과 53번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서너 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반나절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